시간이 3시 반이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1차 연기자 먼저 나갑니다. 2차 장비와 중요한 저희 방송용 케이블을 먼저 나갑니다. 일부 여기 남아서 숙소에 같이 도와줘야죠. 오케이? 1차 물러나게 제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 짐들을 앞으로 빼서 먼저부터 나가세요. 가자! 멋지마! 정수하자. 이 멍청이 쓰지? 저 앞에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앞에 천천히 가요! 앞에 좀 천천히 가요! 천천히! 늦지대요. 이런 변수들이 참 정글에는 많은 것 같아요. 최악이었죠.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창이에요. 억만진창. 공포심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날 정말 하늘이 미워요. 이렇게 피난 나오다시피 정글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인 거죠, 그 정도면. 그래도 참 운이 좋게 마지막 날 제일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나마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차가 빨리 가야지, 가서 다시 오는 거야. 레이즈들, 안에 타고. 여기 보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행복하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장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정글에 가보죠. 서울에서 하던 고민들, 저는 아 정글에 가서 고민해야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도 고민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중요한 고민인데 답 생각이 돼버려서 지금 고민이 멈춰진 상태예요. 특히나 더 못 잊을 편이 네, 저한테는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자신감을 다시 한번 심어준 편이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추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값진 경험이 저는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는 괴로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잠자리 하나도 그렇고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입니다. 참 많이 느껴서 가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도전.